아침에 여기 부추밭이에요. 여기 부추밭. 아침 우리 남편이 찜통으로 단감을 잔뜩 따왔는데 단감이 아직도 많네요. 단감이 아직도 많이 붙어 있어요. 저 위에는 많이 붙어 있는데 요새는 호박에다가 고구마에다가. 아이고, 이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아직도 찜통으로 하나 가득 단감을 따왔는데, 여봐요. 위에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아래만 조금 땄네. 저 위에 많이 붙었네. 아주 주렁주렁 붙었는데요. 주렁주렁 붙었어요. 우리 나무 죽인 집이에요. 우리 나무 죽이고 지금 지들 또뭐 심어놨네. 여기 축대를 보세요. 이 지역의 축대들은요,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쌓아서 시멘트를 바르지 않는 게 특색이에요. 여기 전부 다 시멘트가 돌하고 돌 사이가 숭숭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은 이돌 사이로 빗물이 흘러나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도 시멘트 바른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다가, 파이프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빗물 파이프를 넣을 필요가 전혀 없죠. 여기 전부 다 돌하고 돌 사이에 빗물 파이프 넣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위에 시멘트 길 하면은 그 밑에는 전부 숭숭 구멍이 뚫어서 빗물이 밑으로 빠져서 나가죠. 여기 전부 다 그랬어요. 한 집도 여기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또는 저기 사이에다가 하수 그 관을 넣질 않아요. 여기 담들이 다 그래요. 다 돌과 돌 사이에다가 이렇게 틈 사이로 빗물이 나오면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집 아래 도로의 밑에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본래는 이렇게 큰 돌이 이렇게 축대로 돼 있어가지고 그 위에 저 도로처럼 밑에는 축대고 위에는 도로가 시멘트로 이렇게 돼 있었죠. 저기 도로가 보이잖아요. 저 도로처럼 밑에는 돌과 돌 사이가 이렇게 돼 있어서 밑에다 배수관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다 이렇게 돌하고 돌로 이렇게 쌓고 배수관을 전혀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Y 기업이 자기 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기준치 뭐 30배 인체 치명적인 카디움을 갖다가 낙동강 상류에서 버려가지고 안동댐 거기가 다 죽고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50년째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Y기업이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 번 돈으로 직원들 공원들의 공장에 황산가스가 나오는 데에다가 12만 원짜리 마스크를 줘야 되는데 그 12만 원짜리가 비싸다고 4만 원짜리를 줘가지고 그 4만 원짜리 마스크를 쓰면은 독가스 때문에 폐가 망가지고 폐암이 걸리고 기침이 나오고 두통이 나오고 아주 인체에 치명적인 걸 가지고 오면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Y기업이 바지 사장을 앞으로 대표 이사로 바지 사장을 둘을 갖다가 구속시켰어요. 그리고 뒤에 숨어서 이런 일을 다 꾸민 저기 Y 기업은 장 사장은 멀쩡하죠 지금. 그런데 그저 PD MBC PD 수첩이 그걸 저기 비가 오면 낙동강에 고기가 다 한번 죽어서 뜨니까 비가 오는 날 이제 Y 기업의 황산 공장에 이제 잠입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하수를 가지고 채취해서 그다 조사를 하니까
기준치 30배가 아니고 3만 배의 카듐이에다가 거기에 뭐 비소, 수은, 뭐 인체에 치명적인 저 중립성 오염으로 칵테일을 했더래요. 기준치 3만 배의 카듐에다가 나머지 비소, 뭐 수은 등 인체에 치명적인 그런 독물이 섞여서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것을 뭐 디도스 사이버 테러, 강원도 펜션 14명의 인터넷으로 정신조종해서 다 모이게 해서 14명을 죽인 사건, 뭐 살인 노름에다가 연예인 성상납으로 해서 안재환이하고 최진실이 억울하게 죽었죠. 이런 정신조종 자살로 살해하고 이런 사건이 있는 것들을 내가 이제 계속 18년 동안 우리 가족을 정신조종 자살로 살해하려다가 실수를 한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탄이 정신조종한다고 해서 넘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정신조종했는데 그것이 다 조종이 당하지 않죠. 그래갖고 자기네 범죄가 다 세상에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가족을 청부살인을 시키고 뭐 급발진을 시키고 밤이면 라이트를 꺼버리고 독가스를 보내고 그러는데, 이 우리 도로 밑에 저렇게 축대 도로 밑에가 우리 담 앞에, 앞마당 그담 밑에가 도로가 있는데, 도로 밑으로 저렇게 축대가 있었어요. 저렇게 축대가 있어서 돌이 쌓여 있고 그 위에 시멘트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저돌 축대 사이에다가 스텐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새벽 뭐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또 새벽에 2시에서 4시 사이에 윙 하고 이렇게 첨단 기계를 갖다 놓고 윙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다 그 독가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우리 가족들이 하수를 통해서 독가스를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막 폐에 통증을 느끼고 막 기침을 하고 두통이 오고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이러는데, 이래서 이제 알고, 이 PD 수첩이 4회에 걸쳐서 Y 기업의 악행을 독의 기업, 살인 기업이라 해서 내보냈는데, 그것을 보는 도중에 깜짝 놀랐어요. Y 기업이 성산아 배우한테는 몇백억대씩을 돈을 투자를 해야 하고, 지가 좋아하는 뭐 주말 드라마에 주연을 맡아주고, 뭐 상대 배역을 맡으라 하고, 또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 제거해주겠다 해서 최진실이나 안재환이 죽고, 이런 악행을 저지른 Y 기업이 그 황산가스에서를 맡은 싸구려 12만 원짜리는 비싸다고, 4만 원짜리 장애장애 4만 원짜리를 그 공원들한테 지급해갖고 그 사람들이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그 모든 증세가, 이제 서울에서 방배동 우리 집 대문에 하고 내 자동차 손잡이에 묻혔던 독을 완도 귀촌 집에 농가주택에 와서도 똑같이 묻혀요. 근데 난데없이 가슴에 통증이 오고 막 이상한 소리가, 저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난데없이 우리 집 앞에다 세워놓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집에 독극물을 묻히고 이 짓을 지금 하는 걸 내가 지적하자. 저 파이프를 통해서 그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그 냄새가, 황산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그 폐가 막 망가지고 이 폐암을 일으키고 심한 막폐 통증을 느끼고 온 식구가 다 그랬어요. 우리 세 식구가 다 통증을 느끼고 기침을 하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내막 정치 코멘트나 내 다른 데서 목이 쉰 목소리가 났을 거예요. 내 목소리가 맑은 목소리인데 쉰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폐암 걸리면 그런 증세가 나오잖아요. 그런 와이게 그들은 짓을 하고는 내가 계속 그걸 이돌 사이에 끼어 있는 파이프를 내가 사진을 계속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렸더니,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우리 집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서 어떤 밖에는 이 동네 마을 사람인데 밖에 광주 나가서 다 망해 먹어가지고 이제 그 노숙자처럼 된 사람을 들여다가 거기다 앉혀놓고 달달이 돈을 주고 거기다 그 상주시키고 나서는 우리 집에다 독을 막 연기를 피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파이프를, 스텐 파이프를 박아놓고 우리한테 독가스를 보냈는데, 우리 건강이 막 하루 다르게 망가지고 기침을 하고 막 심해지니까 쫓아가서 자주 싸웠죠. 그러면 그 사람 뭘 하냐면, 아, 경찰 부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Y 기업이 지금 완도 경찰 다 매수해가지고, 내가 그런 거 신고하면은 와서는 증거 있으면 되라는 거예요. 증거는 당신이 잡아야지 내가 왜 증거를 하냐. 새벽 3시에 우리 집에다 펄은 불총을 막 쏴대는데 윗집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방금.
이런데도 이 완도 경찰은 거의 대여섯 가지의 함정을 파서 우리를 오히려 앞잡이 노릇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으니까 내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딱 이 기사를 올렸죠. 그리고 지금 요즘 좀 덜 하는데도 저 축대 사이에다가 관을 넣는 게 그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응? 지금 여기 돌 사이에다가 축대 사이에다 스댕관을 넣어서 우리 집에다가 갖다 관을 넣어서 깊이 스댕관을 넣어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다가 내가 계속 그 관을 사진을 찍어 올리니까 그 다음에는 돌 축대를 다 시멘트로 발라버렸어요. 왜 발랐을까요? 이 축대를 다 이렇게 시멘트로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공공용으로 빗물 간을 갖다 심겨서 축대를 갖다 발라버린 거예요. 저런 축대를 시멘트 바를 필요가 있나요? 사람이 그 우리 집에 독가스를 보내던 사람이 죽었어요. 이번 겨울에 죽었어요. 죽자. 여기서 이게 독가스를 보내던 것을 이제는 공공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죽고 없는 빈저저 비닐하우스에다가 그이 우리 집으로 향하는 도로가 있고 저 축대가 저렇게 똑같아요. 저렇게 축대가 있는 사이에 파이프를 넣다가 내가 계속 그 파이프가 우리 집을 향해서 두 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전에 하지 않았던 데서 이상한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 집이 기침을 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거 파이프 안 그래도 그 상주시켜 놓은 사람은 계속 독을 연기를 피워서 우리 집에 보내오면 우리가 막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가서 못하게 말리고 그럴 때마다 경찰 부르라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독파이프를 넣던 사람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도로변에 그거 그저 공터인데 거기다가 Y기업이 저기다 시멘트를 싹 발랐어요. 그러고 나서 사방에 빗물관을 갖다 공공연하게 꽂아놓은 거예요. 아니 여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바를 필요가 있다 여기다. 왜 발랐을까요? 그 자꾸 그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스냄파이프를 내가 지목하자. 그것을 공공연하게 빗물관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다 발라가지고 빗물관으로 해서 지금도 지금 독가스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 지금 하수인들이 전부 살죠. 저 뒤에. 그리고 우리 담을 헐어내고 거기다가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고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 독을 묻히고 급발진을 시키고 이 낙동강 상류에서는 그 기준치의 30대에서 3만 배를 흘린 사람이 Y기업이 얼마나 악했냐 묻지마 살인하고 디도스 사이버테러 강원도 펜션 사건 이태원 사건하고 똑같은 Y기업 짓이에요. 불특정 다수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세뇌시킨 다음에 우리 가족처럼 정신조정을 해서 세뇌시킨 다음에 한 군데 모이게 해서 바로 밀어밀어가 살인명령 단어예요. 우리 가족한테는 국민학교 1학년이라는 단어를 세뇌시켜서 그 단어로 자살하도록 정신조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게 완전히 조종이 당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Y기업의 정신조종과 살인이 세상에 나로 인해서 들통이 난 거죠. 18년 전부터 이걸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많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다 이걸 알리라 해서 30개 블로그를 올릴 때마다 내 블로그를 파괴시키고 온 악행을 저질렀죠. 이 축대에서 왜 축대를 사람도 없는 집에 왜 Y기업은 축대를 갖다가 시멘트로 발랐을까요? 이런 돌 계단에. 시멘트를 자기 것도 아니에요. 일방 저렇게 도로가 나 있는데 저쪽에다 시멘트를 발랐어요, 저게. 돌 축대를 전부 다 그리고 거기다가 빗물관을 위장해서 넣고 그 관에다가 우리 집에다가 독가스를 보내는 거예요. 참.